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강에 해당하는 어휘를 일주일 전에 미리 동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오후 8시에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어휘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이는 대명사죠. 주격으로 아이, 소유격으로는 마이. 이때 이제 우리는 이 강좌에서 마이는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는 목적격이죠. 예, 역시 주격과 함께 모두 명사로 취급을 하고요. 마인, 나의 것이라는 거죠.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대명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다라는 동사의 바인은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고요.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리고 현재 분사형 또는 동명사형이 ing가 바로 붙는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고, 아들이라는 son과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 할때 노트북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랩탑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노트북이라고 하면 공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deny는 부인하다, 주지 않다 이런 동사죠. 예, deny 그리고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어서 3인칭 단수에는 denies, denied, denied 모두 그 규칙 변환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형으로 바로 ing가 붙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rumor은 소문을 얘기하는 거죠. 예, tuition은 등록금, 수업료. 네, college는 단과대학을 얘기하고요. 이제 때로는 이제 초급대학, 2년제, 3년제 초급대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he, 그녀라는 거고, 아까 I는 주격일 때 대명사가 쓰였었죠? 예, 어디에서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I만 그렇고 그 나머지는 다, 그 문장 가운데에서는 소문자를 쓰죠. 주격, 그 다음에 소유격, 이 소유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용사로,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볼 겁니다. 요 her은 당연히 명사죠. 예, 요거는 그녀를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요거는 그녀의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hers는 그녀의 것이니까 역시 명사로 취급되겠습니다. give, gives, gave, given. 이건 ABC형이죠. ABC. 즉, 현재 또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그 모양이 다르죠. 역시,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함께 쓰이는데 여기 e가 빠져나가면서 ving로 붙는다는 거. 도럴은 딸. 디자이너 백 하면 명품 백이라는 의미예요. 버스데이 기프트, 생일 선물. 그랜드 파더리 원래 할아버지라는 의미죠. 줄여서 그랜드 파 이렇게 그 구어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leave, 떠나다, 또는 남기다 라는 의미죠. leaves, left, leaving. 역시 e가 떨어져 나가고 ing가 붙는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구조에서 a lot of 또는 lots of는 much 또는 many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legacy는 유산.
여기서 유산이라고는 아기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레가시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은 이제 집 또는 가정을 얘기하는데 하우스와 다른 건 하우스는 이제 물리적인 거죠. 겉으로 볼때 건축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홈은 보다 소프트웨어적이죠. 가정이 화목하다 할때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테이크 어 워크 하면 산보하다, 이렇게 산책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테이크스 투크 테이큰 이것도 역시 ABC형 불규칙 변화를 하고 있죠. 예, 테이킹 역시 E가 빠지고 ING가 붙는다. 띵크 띵크스 소트 소트 띵킹 이렇게 변화되는 걸볼수 있고요. 페어리 하면 요정을 얘기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어휘는 언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어휘고 하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 집중하는 것은 구조와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어휘는 각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보카 프로그램은 영어를 한글로 변환시키는 연습이고 케이보카는 거꾸로예요. 한글을 영어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은 요거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구조고 요거는 어디에 쓰는지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블로는 그 영미 문학 또는 그 문화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맨 밑바탕이 그래서 이제 고성경,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을 지금 그 강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블로로 검색을 하시면 이 바이블로는 기독교적인 냄새를 다 걷어내고 오로지 영문학적인 측면에서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할수 있으면 도네이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